제가 감정평가사 직업을 하신 분 처음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감정평가사가 네. 꽤 지금은 많은데 숫자가요? 많은데도 잘 만날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연세가 아직 안 많으셔갖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 네. 부동산 좀 많이 가지시면 앞으로 이제 아, 좀, 네, 그렇습니까? 그런.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먼저 직업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감정평가사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예를 들면 매매 같은 경우에 뭐 매도자 매수자가 있듯이 항상 상충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들은 뭐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신력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보평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될 때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경매 평가라든가 소송 평가 등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 의뢰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감정평가사를 하시면은 어떤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매기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시세가 딱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빌라나 뭐 주택 같이 네. 좀 특수한 그 개별성이 좀 부각된 네. 물건들은 네. 이게 조금 가격을 매기기가 정확하게 좀 어려울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이제 업무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전에 뭐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치밀하게 완성되기 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개별성이 존재했었거든요. 존재했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워낙 치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심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감정평가사보다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더잘알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이고 그쵸.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뭐 토지라든가 어떤 뭐 개별성이 강한 뭐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장 상가 이런 부분은 이게 데이터로 뽑아내기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돼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 감정평가사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당분간이라는 거는 뭐 제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전망이 밝네요, 그럼. 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마다 조금 같은 물건에 대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뭐좀 많이 있는 편인가? 아니면 대부분 그냥 일치하나요, 대부분? 그 가격이 크게 뭐 차이 나는 그런 경우는 또 없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협회 자체적으로도 또 검토도 하고 또 한번 감정평가한 거를 협회에서 또 심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뭐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사별로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과거에 했던 걸또 현재 다른 평가사 할 경우에는 뭐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시세가 반영됐다고 봐야 그쵸, 되겠죠. 그쵸. 감정평가사 하면 이제 사짜로 끝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 생각하기에 소득도 이제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감정평가사 전문직을 하시면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자격증이 좋았죠.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좋아갖고, 저희 때는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종류도 지금보다는 많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흙수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자격증의 시대는 이제는 조금
조금 예전보다는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창의적인 그런 일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만큼 또 이제 자격증도 이제 진입한 인원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파이를 갈라먹는 건데. 네. 파이를 갈라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물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뭐 예전부터 제가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뭐 저 이렇게 살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흙수저다 보니까. 네. 일단 노후를 위한 재테크. 요즘 뭐 재테크도 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기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뭐 배운 게 부동산이니까. 네, 네. 뭐 대표적으로 경매하고는 그렇게 뭐 동떨어진 분야도 아니고 접근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감정평가사의 그 밥그릇이라고 했나? 그 돈벌이는. 네. 누가 그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겨달라고. 네. 이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네. 이게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는 그 누구도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감정평가사만 하게 돼 있고.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에서도 담보대출을 은행에서도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신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네네. 이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진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 시장이고 또 뭐 다른 분야로는 뭐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네. 이제 개인들의 이제 땅이 필요할 때, 부동산이 필요할 때 수용 절차를 받아서 이제 보상평가. 네. 보상을 진행하게. 아, 보상평가라든가. 네. 네. 뭐 아니면 해마다 뭐 개별 토지가 아니고 해마다 그 표준지. 대표적인. 네. 토지에다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네. 그거를 해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종합적으로 뭐 컨설팅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뭐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되는 그 고객층은 국가라든지 약간 기업이 많겠네요. 그렇죠. 개인보다는. 네. 어떤 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네. 이제 법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네. 개인들이 접할 기회는 많이 없죠. 네, 그렇죠. 이제 흙수저라서 이제 더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하면서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사로서 번 이제 지금까지 총 소득과. 네. 경매를 통해서 번 소득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어느 쪽이 많으세요? 아직까지는 감정평가고요. 아, 네. 아직 감정평가고. 네. 저도 뭐 이거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젊을 때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 진짜 뭐 이것도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네. 근데 결과 좋지는 다 않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 해외 부동산도 손을 대봤는데. 아, 해외 부동산도요? 네네. 손을 대봤는데 뭐. 네. 결국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딱.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좀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했을 때는 그 우리가 법원 경매 해보면은 감정가라는 거를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니까. 네. 그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라든지 원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감정평가로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유리한 점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가는데요. 네. 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딴 예를 들면은. 네. 이제 특수경매를 입문하는 분들은. 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 물건 선별보다도. 네. 소송을 하는데 집중을 하거든요. 소송을 배우고 싶어 하고. 네. 되게 관심 있어요. 네. 소송을 배우고 싶어. 네.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우리 분야에서 특수경매 분야에서 소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분야도 아니고. 네. 좀 더 복잡한 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간단한 부분들은 셀프 소송이라고. 네. 셀프 나홀로 전자 소송이라고 셀프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해본 분들은 처음에는 좀 배워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배우고 한 번만 해보면은 별거 없네 이래 돼. 네.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똑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경매 감정평가를 하니까. 네. 이거 뭐
별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감정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 뭐 되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그 부분만 따지면 딱히 유리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단지 저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도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네. 경매도 법원 경매도 대표적으로 부동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부동산 뭐 모든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설령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또 이해력 측면에서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짧은 시간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부동산 경매 뭐 가격도 감정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감정 가격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뭐 A 아파트 나왔다. 네. 그 이거를 만약에 국가에서 여기 잠깐 의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작업을 거치신 거예요?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좀 위로 올라가면은 네. 감정 평가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3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세 개 방식인데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인근의 평가 대상인 본권 아파트와 가장 동일 유사한 아파트의 최근의 거래 사례를 찾아서 네.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 네. 그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개별 요인이면은 뭐 청은 네. 예를 들어 본권 아파트는 본권은 로열층이 뭐 20층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로열층이 한 15층 정도가 로열층 아닌가요? 본권은 로열층이다. 네. 근데 최근에 거래된 비교 대상 아파트는 2층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본권이 좀 우세한 편이죠. 그쵸. 그게 이제 우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비중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비교를 해서 이 아파트보다 좀 우세하다. 그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조금 네. 높게 나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저가 경매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비교가 사실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뭐냐 그 부분 같은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토지와 뭐 위에 주택이 존재하는 건물 주택이라는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제 토지와 이 건물은 따로따로 평가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따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합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토지도 비교 방식이 일종인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네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전국의 대표 필지를 뽑아갖고 네. 감정평가사들이 네. 그 가격을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네. 이제 그 대상 토지와 가장 비교성이 있는 인근에 네. 가장 동일 유사한 네. 인근에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이 같은 네. 그 표준지를 뽑아갖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본권 대상 토지하고 네. 비교 어느 토지가 더 우세한지 열세한지 네. 비교를 해서 이제 가격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네. 실제 거래된 토지 네. 거래된 토지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거래된 토지를 또 뽑아갖고 네. 또 시세하고 아시지만은 감정가와 토지의 시세와 해마다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에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괴리를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원가 방식이라고 크게는 원가 방식인데 네.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이게 뭐 저희들 협회에서도 이제 그 제조달 원가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되는 것인데 네. 그 일정 주기로 발간되는 제조달 원가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부분별로 기둥은 얼마 지붕은 얼마 이런 거 얼마나 들어갔냐라는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제조를 온가 이제 책자거든요. 네. 그 책자를 보고 이제 각 비슷한 유형의 이제 단가를 뽑아내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단가를 뽑아내서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연지가 20년이 지났다. 네. 그럼 그 감가 수정이라고 그러죠. 감가 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감가 상각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네. 가격을 뽑아내는 게 이제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자세한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더 좋은데 말씀으로 제가 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 일단은 이 집을 다시 지었을 때 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새 거에서 낡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네, 네. 그걸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